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의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선제동자 입법계품 제세 번째 선지식 문수보살부터 시작하면 네 번째네요. 더군비구 더군스님 해운스님 그 다음에 선주스님 찾아뵙는 과정인데 이 어른들이 법문을 여러 가지로 통달을 다 하셨는데도 나는 요 정도만 내가 알지 모든 보살들의 그 크신 공덕을 내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느냐. 또 여기서 저쪽으로 어디 가면은 큰 선지식 선생님 계시니까 거기 가서 또 좋은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스승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 소개에 따라서 선제동자가 자꾸 쉬운 분을 넘게 이라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보면 알지만 여러 다각의 다각도에서 자기 일에 충실히 한 일가를 이루는 어른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방면에 공부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 세 번째는 스님이 이제 선주 스님인데 비구라고 하는 것이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주 스님을 앞에 해운 스님이 소개해 준 대로 점차 남행을 이렇게 하다가 저 능가도라고 하는 길가에서 해안 바닷가 마을에 이제 그런 스님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이라고 찾아보는데 그 선주 비구 스님을 이게 만나는 장면이 이런 거요.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온 사방을 이렇게 휘둘러 보는데 어느 한 스님이 그 스님이 이제 선주 스님인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지. 어느 한 스님이 저 허공에 마치 우리 조용하게 토굴가에 살인문 열어놓고 그 대돌 석경에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다 갔다 이걸 경행이라고 그래요. 경행. 밥 먹고 노인들 소화시키듯이 가벼운 발걸음 하는 걸 그 경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허공 중에 어떤 스님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스님이 이 거닐고 있는 데 따라서 그 주변에 온통 천룡팔부, 여기서 말하면 천룡팔부는 다 호법신들이지. 제천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수한 천룡팔부 대중들이 그 선주스님, 어느, 이 선주스님이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비구승이 허공을 이렇게 살랑살랑 평지 걷듯이 걷고 있는 것 주변에 무수한 천룡팔부들이 그냥 애워싸고 이렇게 공경하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특기대로
어떤 이들은 그냥 이쁜 꽃가루를 뿌리고 어떤 이들은 그냥 이렇게 양상 번을 흔들고 어떤 이들은 향구름을 내뿜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용왕의 주특기는 뭘까? 허공 가운데서 부사이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침수향 구름, 크게 물로 된 그런 향기 나는 물향이 있는가 봐요. 그런 구름을 이렇게 막 쏟아붙이고 거기다가 또 그냥 우리 그냥 올림픽 경기나 뭐 이런 거 할 때나 하는 레이저로 쏴서 그냥 번개불 일어나듯이 하는 그런 그 예쁜 모습들 있죠. 여기서도 뇌전이야. 그냥 천둥 번개를 일으키면서 그것도 축하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아수라, 긴나라, 뭐 마유라가 이런 이들이 전부 나름대로서 그 스님을 애워싸고 막 찬탄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단 말이야. 이 선제 동자의 눈에 그것을 보고 아 저희가 아 내가 찾던 선주 스님인가 보다 그러고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해. 이런 모습들이 수행을 잘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대승경전을 공부하고 큰 보살행을 닦은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여러분에게 주변에 항상 이런 천룡팔부 같은 호법 신중들이 항상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눈이 아직 밝지 못해서 그 호의하고 있는 이 호법 신장들을 여러분이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경호를 하려면 곁에서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며칠 전에 어디 보니까 경호를 그냥 있는 듯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고 다니는 쪽이 불편함도 많지만 곁에서 호의하고 보호하는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그 애국에 세련된 대통령이라든가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는 잘 안 보이잖아요. 밀접한 사람 한두 사람 빼고 그런데 그 이들이 움직이면은 주변에 수백 수천이 싹 안 보이는데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엊그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 금산사 오셨을 적에도 그 전날부터 그 사냐이고 길가고 요소요소에 다 그 이들이 다 숨어 있대. 우리 큰 공부, 대승 공부하고 앞으로 부처님 되겠다라고 해서 큰 마음 내는 그런 수행자, 그런 보살들. 보현행을 닦고 있는 여러 우리 대중 보살들, 이런 보살들 곁에는 항상 이 무수한, 그러면서도 불가사의하게 이들이 다 여러분을 수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건재하고 병 안 나고 일요일이면 그래도 이렇게 소수지만은 법문 들을 수 있고 아직까지 이 나이에 그래도 큰 병 없이 이렇게 건재하게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큰 마음 먹고 공부하는 그 공덕으로 주변에 애초에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을 내가 평생 무엇이 되든지 옹호하는 수호신이 되겠다라고 서원 세웠던 그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 자부심이라는 건 내가 이 일이 옳다라고 해서 대승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만큼 이 옹호신장의 힘이 그만큼 강해지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고 처음에 한다 가더니 게으름 피고 하는 것은 딴짓을 하고 그러면은 이들이 그냥 신심이 없어져. 피로, 피렴이라고 그래. 피렴심을 내지 마라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싫어서 게을리해져. 하다못해 이들은요 몸을 정갈이 안 해도 자꾸 가까이 안 하려고 해. 아무들 의식이 있는 이들이란 말이야. 그 나홍 스님이 나자가 게으를 나자잖아요. 그렇게 큰 스님이라 신장들이 배당받아서 늘 따라다니는데
게을러 가지고 돗 닦는 데는 이 세수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나 봐. 그 몸에서 냄새가 좀 나는 모양인데 거리를 주고 이렇게 따라가 냄새 나니까. 그러다가 미끄러지니까 그때서 와서 부축 올라가니 야 이놈들아 미끄러지기 전에 붙잡아야지 미끄러진 뒤에 와서 붙잡는다. 그래 우리가 만사 공부하는 데는 이 몸뚱이가 있는 한 이 몸뚱이가 그렇게 깨끗한 몸뚱이가 아니거든. 오만 것 다 먹고 뱃속에 지금 입을 안 열어놔서 그러지 열무는 별의별 것이 다 있다가 한 3일씩 썩혀 가는 거잖아.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초석으로 씻고 정갈이 해도 해도 그보다 더 청정한 눈코를 가진 이들한테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할 때 일단 이게 몸을 정갈이 해야 돼. 마음도 정갈하되 몸도 정갈이. 기도하기 전에라든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항상 그걸 정갈이 해야 돼. 그것이 일종의 계행이라 계행. 지금 오늘 이 대목들이요. 선주 비고 이 공부하는 스님이 허공에나 날아다니고 어쩌고 이 신통이 제일이라 그냥. 응? 그러는데 이 신통이 날라면은 전제 조건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청정하려면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되느냐? 계행이 청정해야 돼. 계를 지켜야 돼. 계라는 게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계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금방 여러분 법회 때마다 여기 안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하는 거나 귀를 썰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자꾸 하면서도 우리 중생은 귀가 자꾸 그런 쪽으로 열려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울려 사는 데가 맨 그런 얘기하는 데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게 습이 되어 있는 거라. 습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땡겨놨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 또 그게 열려서 그리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습이라 이게. 내 마음으로 어저께부터는 내가 안 하기로 했는데 했는데 그 냄새가 나면은 자꾸 가고 손이 그리 가잖아. 그래서 이것을 자꾸 그때마다 계행을 떠올리고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내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이것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경책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나가면 이런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잡혀간단 말이지. 이게 수행이라. 그래서 이것이 다 잡혀가가지고 이제는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보려고 해도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때쯤 되면은 그때 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신통을 크게 육신통이라고 해요. 육신통. 그것을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것은 삼명의 명에 해당돼. 밝은 것이다 해서 삼명이라고 해서 삼명육통이라고 그러고 이걸 쪼개면 열 가지도 되고 백 가지도 되지. 이 선주 비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이제 신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신통을 내기 위해서는 금방 내 얘기대로 아 마음과 몸이 청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계행을 잘 지키면 이런 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통이 뭐 요즘 밥만 먹고 살면은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신통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이 신통이 참 필요할 때 신통이 어느 때 필요하냐 이게 신통이 방편이란 말이지 공부가 된 사람이 그 공부를 중생을 위해서 써먹을 때 말세가 되면 말을 잘 안 들어 옳은 말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신통력을 보여가지고 그런 쪽에만 현혹되어 있는 눈, 귀를 속이려고 그쪽으로 신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덜컥 믿는단 말이지. 요즘 같을 때 사람 교화하고 제도하는데 이 신통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또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는 누군가의 신통력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누구의 신통력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먹고 자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현상은 진짜다 가짜다? 참모습이 아니지요. 그게 가짜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현상은 뭐예요? 가짜인 이 모습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능력자의 신통력으로 생긴 세상이야. 그 능력자는 누굴까? 우리를 이렇게 신통을 써서라도 좋은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서원을 세웠던,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이들의 신통력이야. 그이들이 부처님이요 보살님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공부를 완전히 꼭지점에 올라가는 공부를 해놓으면 그 공부 능력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통력이 필요한 세계는 신통력으로 그렇게 교화를 한단 말이지. 그이들이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불보살님들의 신통력 속에서 우리는 이 공부를 남에게 큰 장애받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신통력이 봐요. 어떤 신통력인가? 여기 선주 스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게 있네. 선남자야, 나는 이미 보살들이, 이 보살이라는 건 중생 구제하겠다고 노력하고 신심내고 발심한 보살 말하지. 보살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예, 걸림이 없는 그 해탈문. 해탈이라는 건 모든 데서 벗어난 것을 말하지. 어떤 일을 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해탈문을 성취했어. 나는 벌써 보살행으로서 모든 것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방편문을 모두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데 장애가 없는 그런 해탈문을 나는 성취했어. 그래서 가고 오고 내 그 행지 할 때 내 생각 따라서 사유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거야. 수습하고 관찰해서 그걸 하는 대로 닦고 살피고 해서 지혜 광명을 곧 획득했다, 얻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구경무예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는데, 무예라는 것은 아까 말한 데서 어떤 일을 하는데도 걸림이 없는 것, 장애가 없는 것. 구경, 끝까지 무슨 능력이 적당히 하다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은 이것의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경이라고 그래, 끝까지. 그러니까 수순사유, 내가 하고자 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엇인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딱 볼 때 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거 해결해 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거 그냥 확 지금 쓰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날 때는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것,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구경무예를 얻었다. 매사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먹은 대로 하는데 장애가 전혀 없는 그런 이 지혜 강명을 얻었다. 나는 그 정도 수행은 했다. 누가? 선주 스님이.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허공 중에 일하고 슬슬 날아다니고 신통력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다칠까 봐서 그런가 그냥 팔부 신장이 곁에서 애워싸서 공경하고 합장하고 곡궁이라고 그래요. 곡궁. 요즘은 아주 존경하고 무서운 사람을 모신다든가 이렇게 탁 조폭 앞에 허리를 90도 탁 굽히는 것을 곡궁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 팔부 신장들이 선주 스님의 모든 공덕에 그냥 탁
곡궁 예배를 한다. 지혜 강명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도력을 얻은 거예요. 이게 신통력인 거예요. 이게 공부의 결실이고 공덕의 결실인 거예요. 그래 이런 지혜를 얻어놓으면 그러니까 이 지혜는 왜 광명일까? 모든 것이 빛으로와 깨달음의 능력이라든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화현을 오실 때도 빛으로 오듯이 그래서 광명이라는 게 붙는데 지혜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일체 중생들의 마음, 심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알아. 사람 마음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신통 중에 타심통이래요. 타심도 남의 마음을 아는 것. 그렇게 남의 마음을 아는데 자가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네? 이라고 알아채는데 무소장애라. 전혀 장애가 없다. 그냥 알 수 있다.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 신통할 때 통자, 통한다 할 통자예요. 통자. 신통할 때 신자는 신이라 할 때 신자인데 여기서는 신적이다. 신같이 신적일 정도로 완벽하게 무해하다, 소통한다. 그래서 신통력인 거예요. 그게 무예가 통짜요, 그게. 예. 사람 마음을 이라고 여러분 사업하는데 이 타심통 해놓으면 아주 망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저 사람하고 거래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해주면 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마음 쓰는 이들이 타심통을 통한 보살의 마음이고. 나쁘게 마음은 쓴 이 같으면 어떻게 쓸까? 노름꾼 같으면 요거 하투치기 할 때 자 손에 뭐 들고 있지 하고 알고 자가 지금 뭐 먹으려고 하니까 요걸 줄까 하고 알면 그것도 사심통 하면 돈 잘 따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써먹기 나름이지 이 신통력을 좋은 쪽으로 쓰면은 사람을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 나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게 이게 이 신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정한 짓에도 마음이 흔들릴 줄 아는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신통력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신통력을 함부로 쓰지 마라. 사명 스님이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가서 그 포로들도 그렇게 교회에 왔죠. 일본 스님들이 그냥 일본 그 스님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정치인들이 그 신통력에 깜짝 놀랐잖아요. 국내에서도 탑돌이 할 때 사명 스님은 젊어가지고 이라고 자기 신통력이 있어서 탑돌이 하는데 땅을 잘 안 받고 자꾸 이라고 돌았던가 서산 스님이 보고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안 했대. 그러니까 필요할 때 써먹어야지 좋을 때. 나도 신통력 있는데 안 써먹어 여러분들. 아직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들, 모든 중생들의 몰생, 나고 죽고 하는 것을 다 알아버려. 이것도 얼마나 귀찮을까. 남 나고 죽는 거 다 알면 눈에 이렇게 보여. 저 사람 내일 모레 가다 죽겠네. 이 사람도 곧 태어나. 아이고, 이거 쉽지 않겠지요? 다시 한번 말하면 신통력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숙명통을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내가 갑자기 숙명통이 열렸다. 남의 전생을 알고 미래를 안다 생각을 해봐요. 잠을 잘 수 있겠어? 이 정상적인 이 세계를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만큼의 신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삼명육통이 와도 소용이 없어.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 아이고 그거 고민하고 나무집 가서 누구 집
너희 할아버지는 언제 죽고 너희 할머니는 얼마 죽고 너희 집은 손자가 언제 태어나고 이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살 수가 있나? 가만 놔둬도 때 되면 태어날 집에 태어날 거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건데 그걸 내가 그냥 입을 간지러 돌아다녀봐요. 그게 뭐요? 보람 없는 짓이잖아요. 쓸데없는 데서 그런 것을 내가 내 능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신통력은 이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렇게 신통력 쓰는 게 아니고 아무한테나 누구에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일체 중생들의 몰생, 죽을 때와 태어날 때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 또 장애가 없어. 그거 참 신통하다. 일체 중생들의 숙명, 이것이 금방 말하는 숙명. 사람의 과거, 전생에 너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살아가지고 그때 누구누구가, 지금 누구누구가 그때 누구누구다? 아이고, 사람 미칠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암흑에 암흑이하고 사는데 전생에는 자하고 누구하고 살았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해서 누가 태어났고 이랬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알아봐요. 내 우리 엄마 아버지인데 내 눈에 딱 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전생에 뭐하고 뭐하고 뭐 했네? 나는 누구하고 이랬네 저랬네 그거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 세상을 요리할 줄 아는 대승 보살만이 화연으로 살아가는 보살만이 그것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통력을 안 써먹고 여러분한테 안 비주는 거예요. 껐다가만 와서 내가 이러는데 요즘 스님 어쩌면 좋아요. 스님들이 좀 안 가르쳐주지요? 당신 애들을 위해서 안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날부터 병들까 봐. 그런데 아이고 저 스님 안 가르쳐주는 게 아마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가 봐. 몰라서 안 가르쳐준 스님 하나도 없어. 여기 봐요. 선주 비구. 하늘도 날아다닌다 하자네. 일체 중생의 미래겁사. 미래겁사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겁이라는 게 세월이야. 어느 때 언제는 무슨 일 일어날 거고 언제는 무슨 일이 생길 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 이 구경무에 이 신통력이 생겨버리면 이런 공부를 획득하면 무의 해탈문을 얻었어. 이 선주비구가. 그래서 미래급사를 아는데 장애가 없고 그것뿐만인가 일체중생의 현재사를 알아. 지금 현재 네 마음이 어떻고 네가 고민이 무슨 고민이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고 있고 저러고 있고 몇 푼어치 안 되고 네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잘못하면 저 옛날에 죽은 진주 석구봉이 같은 사람. 요거 뭐 짚어가지고 아침에 저 올라는 사람 보고 너 오다가 뭐하고 오다가 오줌 두 번 쌌고 어제저녁에부터 오늘 0시부터 잠자는데 목욕 몇 번 했고 밥은 뭐 먹었고 이런 자질구레한 거 알아가지고 현혹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펜을 딱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즘 말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비슷한 걸 조금 터득한 듯 해가지고 세상 사람의 이 삶의 자유를 묶어버리는 근데 거기에 나 좀 묶어주시오라고 가는 사람이 참 희한해. 말짱한 사람이 그런 데 가더라고. 예?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지. 자기 인생의 꼭지점이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그 씨앗이 여기 꽉 차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미래급사를 아는데도 장애가 없고 현재사를 아는데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것뿐만인가 일체 중생의 언어, 음성, 종종 차별을 알아. 그런데 장애가 없어. 이거 참 기막힌 재주지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원음이라고 그래. 원음, 둥그런 자, 모든 말에 다 통한다는 얘기지. 이게 이거예요. 언어, 음성에 통해. 소리만 듣고, 새 소리만 듣고도 새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소리 아니면 지금 애기 부르는 소리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케냐 소리도 언어도 다 알아듣고 반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이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듣고 그게 원음이야.
하는 말을 한마디로 했지만 다 제가끔 알아듣고 제가끔 하는 말이지만 내가 알고자 하는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언어음성 종종차별 신통을 얻으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통 갖고 싶지요? 왜? 이거 신통 얻어놓으면은 자식 손자 대동 안 하고도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갔다 올 수 있고. 응? 일체 중생의 소유 가지고 있는 의문, 참 이런 거 되지. 의문을 다 결정해서 알게 해줘. 알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어요. 이 공부가 무엇인지, 이 하두가 무엇인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술술 다 풀어줘. 저기 저 요즘 훌륭한 스님들 많잖아. 저 방송에 잘 나오는 법륜 스님도 즉문즉답 여러분이 물은 대로 답 잘해주잖아.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문, 의혹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결정해서 알아채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 일체 중생의 제 근, 근이라는 건 근기지. 아이고, 자는 이거 하다가 이거 시키면 저거 3일도 못 갈 거야. 아마 자한테는 이게 맞아서 적어도 이거 하면 자는 3년은 버틸 거다. 이런 근기를 알아. 중생 교화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이 신통은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야, 안목. 지혜란 말이야, 지혜. 그 저 위에 뭐라 하겠어? 즉시 획득한다, 얻었다, 무엇을? 지혜강명을 얻었다고 그러잖아. 신통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니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완벽하니. 그러니까 목마를 때는 물 그러면 입이 촉촉해지고 불 그러면 입이 뜨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일체 중생들의 모든 근기를 다 아는데 장애가 없다. 이 이제 선주 비구가 선재 동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정도만 그냥 아는데 또 다른 데 가면은 저 훌륭한 스승들 많이라 거기 가서 너 이제 또 다른 공부해라 그러고 또 이제 다음 사람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은 이 신통력 얘기했는데 이 신통력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 부처님 보살님 신통력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바세계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 극락세계는 누가 만들었어? 법장비구, 아미타불이 만들었잖아요. 아미타불이 복을 이만큼 진 사람들만 이리 다 와라. 그래서 그거 모아놓고 그 이들한테 일하고 딱 적합한 세상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거 신통력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신통력은 그렇게 많은 수행 공덕을 쌓은 결론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과보의 하나란 말이지. 여러분도 공부하면은 처음에는 장애가 많지요. 요 책 보시는 분들, 학자들, 요 교수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나도 그전에 책 볼 때 이 사람이요 책을 봐야지 해도 습관이 안 되면 책 보다가 자꾸 졸리고 자고 딴 생각 나고 그래요. 누가 뭐 잠 안 오냐 하니까 책 봐라 그래. 책만 들면 잠 오더라고 그래. 이 책 보는 것도 한 2년 뭐 안 되면 3년까지라도 늘 책을 들고 있어 버릇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책이 손에서 놓아지지 않아요. 자꾸 봐져. 그러니까 방에 이라고 책상에도 있는 거 하면은 어디 앉아서 뒹구는데도 책이 한 곳씩 있고 봐지고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면은 서재가 정갈하고 서재가 아직 어지러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 책 보는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애들이 장난감 놀이기에 빠져 있으면 놀이기가 정갈하게 있는 건 아니야. 그거는 한 단계 놀라간 거. 그 전에는 막 어지러져 있는 거야. 여기서 이거 갖고 놀고 저거 저거 갖고 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것이 대충 지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다 습득하고 나면 이제 그걸 정리를 하지. 딱딱.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오면은 요 장난감 생각하고 정리되기 전까지 막 어지러져 있는 애들 보면 얘가 아직은 이쪽에 지금 빠져가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애 키우는 부모도 타심통이 돼야 돼. 애들 수준의 마음 정도는 읽어야지. 공부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진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갖춰지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려면 일단 마음과 몸을 청정히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안 하더라도 절에 와서 기도하고 쪼갈 때 제일 처음에 몸과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정구업지는 그러잖아요. 정구, 구업. 이거 모든 거 좋은 건 안 좋은 거 다 들어가고 좋은 말 안 좋은 말 다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 게 일단 기도할 적에 이걸 좀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놓고 내 안한팍 주변을 깨끗이 해라. 오방 내에 아니 제신 진언. 스님들이 건단 진언으로 법당 가서 시간 없을 때 죽비 맞이기도 하는가 하면 건단 살짝 염불을 축소해서 짧은 시간에 맞이 올리고 하는 것도 나는 건단 진언할 때 그래도 빼지 않는 게 정구업 진언하고 오방 내에 아니 진언 그 다음에 건단 진언이라고 나도 그 안에 다른 거 빼먹어도 일단 그런 염원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면은 정력이 생겨. 정력이라는 게 뭐예요? 삼매. 지혜라는 것은 안정된 삼매 속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라. 그 모든 밑바탕이 내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과 몸과 내 주변이 먼저 청정해야 된다. 그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는 것. 이것이 개다. 개가 청정을 지켜주고 청정함으로서 정력, 삼매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 지혜가 신통력이다. 그게 개정의 삼학. 세 가지 이거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 그러는 거예요. 아셨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